그렇게 이제 한 10년을 그렇게 하고 나니까 제가 너무 신경 쓰는 게 많다 보니까 그 사이에 또 아이를 또 하나 낳아서 셋이 됐거든요. 그런데 너무 힘드니까는 제가 이제 쓰러진 거예요. 이번엔 제가 이제 품으로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2015년 1월에 그렇게 쓰러져서 지금까지 하면은 8년이 넘었죠. 8년 3개월 됐죠. 2개월 됐죠.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그 8년 동안 무슨 치료법을 해도 당신처럼 이상하게 아픈 풍은 처음부터 되는 거예요, 다들. 침을 놓는 사람이든, 양방이든. 전부 다. 그래서, 아, 내가 희망이 없구나. 그리고 이렇게 너무 오랫동안 아프니까 아이들이 제 처음에는 엄마 죽으면 안 돼. 엄마 살아야 돼. 아빠도, 안 좋은데, 건강이. 엄마는 살아야 돼. 이렇게 됐다가 나중에는 이제 지치니까 엄마가 그냥, 엄마한테 제가 그랬거든요. 엄마한테 굳이 살라고 그러지 말아라. 어? 나는 그냥 일찍 가면 그게 나는 축복이다. 니네 셋이니까 니네끼리 힘을 합치면 살수 있다. 그냥 그런 식으로 하고 이상하게 정부가 나를 몰아내는 쪽으로 가더라고요. 뭐 그러면서 그게 이제 문재인 정권이었어요. 그래서 막내가 너무 어린데 걔를 진짜 걔를 낳기 위해서 20년 동안 기도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가 있는데 그런 사연이 있는데 걔가 진짜 중요한 중고등학교 시절을 밖에서 보내는 거예요. 밥도 못 해주고 옆에서 보살피지도 못하고. 근데 그걸 주동적으로 한게 문재인 정권이었어요. 그러니까는 뭐 하여튼 그렇게 꼭 집어서 뭐 동사무소에서 구청이랑 2주에 한 번씩 저 와이프가 뭐 자기 집에 있지 않고 자기 남편 옆에 있지 않고 갔나 안 갔나 그걸 조사하러 나오더라고요. 그거를 일주일에 한번 오다가 3일에 한번 오다가 이틀에 한번 오다가 이제 매일 와요 그렇게. 그게 한 2주 3주 지나니까는 시어머니가 니안 되겠다. 니네 친정으로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저희 친정은 캐나다에 있었거든요. 그 애를 보지도 못하고 캐나다로 쫓겨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기회가 돼서 4년 만에 나온 거예요. 그냥 이 강연을 캐나다에서 심심하니까 너무 할게 없어서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 한세 번을 들으니까 제가 너무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니까 제가 알던 그 미래의 그분, 다 뭐지? 예언했던 그분이다. 지금 내가 여기 있을 때가 아닌데 내가 머물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가지도 못하고 나가겠다고 말도 못하고 하여튼 그런 와중에 나올 기회가 딱 생긴 거예요. 그래서 작년 7월에 왔는데 2주 격리하고 하는 나중에 내가 너무 희망이 없으니까 그냥 애들 옆에 못 봤으니까 한 6개월 보다가 곧기를 끊고 6개월 후에 죽어야겠다 그런 생각으로 나왔어요. 일단은 애들이 너무 보고 싶으니까 일단은 봐야 되니까 그래 나왔는데 격리가 끝나기 이틀 전에 꿈을 꾸더라고요. 아, 캐나다에 있을 때도 두 번을 꿨어요. 허경영 신의님이 나오신 그 꿈을. 그래서 뭐 이런 꿈을 꿀까? 내가 너무 열심히 봤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나와서는 아니 신의님은 날 봐주겠어? 그런 생각에 이제 볼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이틀 전에 격리 끝나기 이틀 전에 새벽에 잠을 자는데 꿈에서 일어나서 유튜브를 보지 그래? 이러는 거예요. 그냥 아니 유튜브를 보라고? 그냥 뭐지? 그러면서 이제 그때 이제 랩탑이 데스크탑에 이제 방전이 돼서 충전을 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는 충전이 다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한번 보자 그랬더니 이제 제가 계속 허경영 강연 들으니까 강연만 쫙 나오는 거예요. 잠깐만 그럼 몇 번째 걸 봐야 되지? 그래서 첫 번째 걸 보자. 그래서 첫 번째를 딱 틀었어요. 거기에 보니까 축복을 하고 명패를 하고 그러면은 정말 낫기 어려운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병도 다 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만 내가 죽을 필요가 없고 할수 있고 내가 우선 일단 첫날에 가서 축복을 받으면 살 수도 있겠다 그런 희망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엄마 아빠가 옆에 계시면은 또 이상한 소리 한다 그러면서 못 갔을 텐데
이제 작은 아버지랑 작은 엄마가 이제 저를 너무 안 되게 생각해가지고 이제 보러 오셨는데 격리가 끝나가지고 내가 작은 아빠한테 그랬어요. 아, 작은 아빠, 내가 허경영 그 강연 열심히 봤던 거 알지? 그랬더니, 그치, 너뭐 1년 반 전에도 왔을 때도 계속 그것만 봤잖아. 그치, 내가 희망이 그거밖에 없어. 날 낳아 줄수 있는 데가 거기밖에 없는 것 같아. 죽은 사람 소원 들어준다니까 나한 번만 네. 하늘궁에 데려다 줘. 그래서 된게 이제 8월 말이에요. 8월 27일이었는데 이건 여기 찾아오는 것도 처음 와보는 데니까 그리고 너무 산골에 있으니까 못 찾겠는데 뭐 구비구비 오다 보니까 이제 길을 물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길을 저희 가서 한번 물어보자. 저희 가서 물어보자. 그러는 데마다 딱딱 꺾어야 되는 그 터닝 포인트가 거기에 딱 해서 한 번도 안 헤매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 대목에서 또 박수 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올라오려는 줄 아나 보다 딱딱딱 길 안내를 하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기분은 일단 좋았어요. 여기 도착했는데 이제 여기 뭐 일찍 오니까는 뭐그 찐찐찐찐찐이야 뭐 이런 노래를 막 틀어서 사람들끼리 막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뭐 신기한 일도 있어서 막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여기 재밌는 데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뭐 신이님은 2시에 나오시니까 뭐 축복은 뭐 어떤 거라고 막 말씀하시는 뭐 3천 개와 대단하대 이제 막 그렇게 듣고 있는데 이제 2시가 뭐 나오시면 뭐 허경영 총재님 막 그러면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 계시지? 이렇게 보더니 저저 조그만 방 거기서 나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작습니다. 와 되게 조그만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다 이렇게 보니까 또 창호지가 막 찢어졌어요. 아니 창호지나 좀 제대로 발리지 저기 왜 저렇게 해놨을까? 근데 거기서 딱 나오시는 거예요. 딱 나오시는데 제가 순서가 한 10번째쯤 됐거든요. 7번째인가? 그랬는데 거기서 딱 나오시는데 제 저랑 눈이 딱 마주쳤어요. 저를 혼자 그렇게 느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오늘 왔었어야 되는 날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딱 앉았는데 김희정 씨? 딱 그러면서 제 전생을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아픈 8년 동안 나는 전생에 뭘 했길래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병에 걸려가지고 이 고생을 하나? 내가 뭘 그렇게 잘못을 많이 했길래 이런가 도대체 알고 싶다. 그러면서 기독교 학교를 다녀야만 그 스테이터스 때문에 그래서 이제 1년을 공부하는데 진짜 나랑 제일 비슷하게 아픈 사람이 욥이더라고 욥. 그래서 욥기를 진짜 눈물을 흘려가면서 막 읽은 거예요. 근데 욥기 그 28장 27절인가? 거기 보면은 그 지혜에 대한 말과 악을 하지 말아라 라는 부분이 나와요. 그걸 보면서 여기에 딱 불이 딱 켜지면서 이거는 기독교에 대한 아주 정말 중요한 여기에 다 들어있구나.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고 신을 알아보고 신의 공경을 하고 그 다음에 악을 떠남이 명철이고 그게 신을 알아봄이 그 자체가 지혜구나. 그 구절이에요. 내가 와 바로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아팠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 전생을 딱 들으니까 저도 전생을 알았거든요. 내 전생이 이래 이래서 내가 아프구나라는 건 너무 오랫동안 아팠기 때문에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도대체 나는 왜 이럴까 도대체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다 보니까 막 파다 보니까는 종국에는 뭐이 유튜브 다 뒤져보고 나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막 뒤져보니까는 아 내가 뭐였다는 거 내가 어떻게 그래서 아팠다는 게 저도 정답이 딱 들리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보자마자 그 얘기를 하니까 그럼 그냥 알고 대충 알고도 왔기는 왔지만은 진짜 맞구나. 근데 이제 뭐 어디가 아파서요? 풍이었대. 풍? 이 나이에 무슨 풍이야? 풍인데 뭐 제가 포기를 했고 너무 아팠고 아무 치료법도 안 들었기 때문에 하여튼 여기가 마지막이고 뭐
난리라고는 생각을 안 했다. 근데 그래 고쳐줄게 그러면서 이렇게 몇 번 이렇게 그냥 손이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더니 나 저보고 걸어봐 그러네요. 아니 못 걸어요. 작은 아버지가 밀어주고 작은 엄마가 밀고 그래야지 겨우 일어나든지 말든지 하지 못 일어나는데 아 일어나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일어나야 되는 거지? 그래서 작은 아버지에게 끌어주려고 하는데 작은 아버지 내가 혼자 일어나 볼게. 그래서 이러는데 딱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네, 신기하잖아요. 네, 네, 네. 혼자 못 일어나서 맨날 이 의자에 앉고 땅바닥에 네. 못 앉고 이랬는데 그냥 진짜 희한하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계속 나 올 때마다 한 군데씩 한 군데씩 고쳐지고 마지막 한 세 번째인가 네 번째에는 제가 또 이상 감각이라는 걸가 걸렸어요. 이게 뭐냐면은 진짜 그 고지적이거든요. 그거는 그냥 하늘에서 하는 거예요. 신경은 진짜 신의 경로잖아요. 신경망이잖아요. 진짜 너 좀 더 고생해봐라. 그럴 때 주는 게 그게 이상감각이에요. 그게 없었어요. 세 번째가 네 번째. 내가 이거는 나 혼자 알면 안 되고 다른 사람도 좀 해주고.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한테도 소개도 하고. 네네. 그래야겠다. 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지금까지 치료를 받고 있는 중에 이제 대천사는 받았는데 완전히 다 고쳐지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워낙 오래 아팠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한 번에 절대 안 돼요. 네네. 그래서 제가 총재님한테 그랬어요. 아니 총재님 저는요 여기 오면 한 번에 딱 자 일어나라 이제 너 뛰어가라 나는 그럴 줄 그렇게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안 되냐 했더니 뭐 몸은 고무줄이 아니라서 그렇게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냥 인내력을 가지고 이제 지금까지 오면서 그래서 오늘 이제 대천사까지 된 거예요. 네네. 아, 아주 신이님을 만나는 것이 아주 큰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도 이제 걸어 다니고 또 대천사 오늘 받았어. 아주 초고속으로 대천사가 됐어. 그러니까 이제 그 한 번만에 다 사실은 다 한 건데 이게 단계적으로 살살 나타나는 거예요. 첫 번째 다 했는데 하나하나가 나타나는 거지. 그게 달라. 알았지? 의심이 많고, 그게, 여기는 신을 시험하는 사람이야.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인간이 영을 시험하는 건 잘못된 거야. 그냥 주면 받고, 안 주면 안 받고, 이거지. 저거 내가 나오면은 뭐 어떻게 하겠다. 이러면 그거는 시험이야. 뭐, 우리가 성경에도 예수 보고, 너 저 밑에 뛰어내려봐라. 그러면 세상을 다 줄게. 예수가 안 하잖아. 너는 성자를 그렇게 시험하는 게 아니다. 이러듯이 인간이 신을 시험하는 거는 믿음이 아니야. 알겠죠? 근데 아직까지 인류는 신인을 본 적이 없어. 처음 봤어, 나를. 그러니까 옛날에 조선시대 때 핸드폰을 임금한테 갖다 준 놈은 영납시 사형이야. 무슨 말인지 알죠? 너 이거 뭐 하는 걸 가지고 사기를 치냐? 이 사기구나. 그러다가 목을 친다니까. 그렇잖아.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허경영을 받을 능력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그 때를 나는 기다려야 돼. 그게 되기 전에는 모함을 받아. 그래 요셉이 감옥에 가는 거야.